이렇게 반응이 또 좋고 또 아까 또 감동스럽게 제가 이렇게 한복을 갈아입고 오는데 정말 오래된 팬이라시며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왜 이렇게 오늘 감사해요. 오늘 이 내려오는 피로를 풀리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아, 그래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이 무대를 더 즐겁게 여러분들께 노래를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도 불러주신 저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곡입니다. 난간안에 올려드리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 경연대 보이스퀸에 나갔을 때 뭔가 한이 서린 목소리라고 많이들 해주셨어요. 근데 그때 또 제가 엄마에 대한 노래를 좀 많이 불렀었거든요. 근데 그 노래 중에
뮤지컬 서편제 향 넘버인 살다 보면이라는 곡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. 그 노래 오늘 올려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참 가사도 예뻐요. 뭐 살다 보면 사라진다. 어르신분들이 또 아이고 또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 막 이러시잖아요. 그런 말씀처럼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. 힘든 일도 좋은 일도 살다 보면 또 사라지고 지나간다 이런 뜻을 가진 곡이라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그럼 살다 보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를 올려드렸는데 제 열정이 여러분들께 닿았나요? 네! 아이고 그랬어. 아이고 이모 노래가 닿았어.
어우 고마워. 아 제가 뭐 이렇게 가요도 부르지만 본업은 소리꾼이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또 소리를 조금 올려드리고 가고 싶어서 진도아리랑을 제가 준비했는데 안 좋아하시나요? 좋아하시나요? 진도아리랑을 준비했는데요. 네 이렇게 남도민요는 뭐 판소리나 남도민요는 이 소리꾼이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관객 여러분들입니다. 왜냐하면 추임새 때문에 그러는데 추임새 한번 배워보시고 가실까요? 저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얼씨구! 얼씨구! 좋다! 좋아! 잘한다! 잘한다! 예쁘다! 예쁘다! 네 이렇게 추임새 제가 지금 방금 알려드린 가운데 그냥 마음껏 제가 노래 민요하는 중간중간 아무거나 넣으시면 좋습니다. 뭐 예쁘다 많이 넣어주시면 더 좋지만요. 네 그러면 진도아리랑 짧게 무반주로 진짜 센 음악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리아리랑 흐리흐리랑 아라리가 난데 에헤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신세는요?